자, 오늘 뜨거운 테마는 바로 PNT입니다.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그래도 힘을 발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2차 전지 쪽 저희가 계속 어쨌든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이쪽이니까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다 보니까 네. 국내 배터리 3사의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하락하면 또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장비주나 소재 등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이제 빅2가 있는데 LNF는 살짝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 흐름 양호하고 또 시가총액이 5조 원까지 올라온 그래서 오늘 좀 상대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또 이쪽 2차 전지 섹터에 신규주들도 많은데 오늘은 신규주 뭐 WCP나 윤성 FNC 등도 이제 상승하면서 신규주까지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좀 고루고루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. 또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 SDI가 좀 상대적으로 흐름이 괜찮은데 네. 또 삼성 SDI랑 관련돼서는 신흥 SEC랑 상신 EDP가 뭐 3% 이상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좀 PNT 네.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PNT가 현재 오늘까지 4일 연속 양봉 나오고 있고 지금 2%대 상승하고 있는데요. PNT 하면은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탐방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2차 전지 사업부랑 이제 소재 사업부가 있죠.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 사업부가 이제 매출 비중이 막 60% 70% 큰 상황이고요.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여러 공정 중에 여러 공정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극 공정이 좀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데 그쪽에 이제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성장해왔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PNT가 LG 엔솔과 삼성 SDI 수중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단연 가장 큰 모멘텀은 SK온과 이제 조인트 벤처 이제 블루오벌 쪽에서의 모멘텀이 이제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매출이 149%, 영업이익이 53%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조금 뭐 낮아진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. 그래도 뭐 지나간 것보다는 뭐 내년을 바라보면은 내년의 영업이익이 드디어 1,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네. 게 의미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실적에서요. 뭐 매출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1조 5조 뭐 영업이익이 뭐 1조 이렇게 뭐 1,000억 뭔가 의미 있거든요. 그래서 그쵸.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채 과제로 지난 4월부터 개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폐배터리 쪽이에요. 네.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인간 로봇 협업 해체 작업 기술 개발 참여하고 있는데 개발 기간이 이제 올해 4월부터 2026년까지 좀 이제 뭐 오랫동안 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폐배터리 유명한 네, 성일하이텍도 네. 여기 함께 네,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PNT가 좀 장비 쪽으로도 좀 대표 주자긴 한데 이제 네. 폐배터리 쪽으로도 중장기 좀 모멘텀이 있구나. 그래서 뭐 관련된 소식들 뭐 가끔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. 네.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